입맛에 맞는 사람, 운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경찰 타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지요.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형법, 탈법, 위법되는 공수처법.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왜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반대할지 누가 준다는 거죠? 그것을 명심하고 사람들이 왜 너무나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다 보니까, 수민 씨가 장관을 지금, 장관 내정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 저의 신상을 왜 살살 털었습니까? 그리고 천일이 넘도록 저 감옥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권은 다 어디로 갔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애국자들이나 무서워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은 이들이 두려워서 꺼내주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천일이 넘도록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보고 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수처법 이것을 만약에 통과를 시키면 결국은 보메랑이 되어서 이들의 목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그리고 조국 수사 이런 것이 전부 자기들의 목을 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시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 목을 치는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열차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1월달에 나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다시 한번 더 높여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외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하라!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항상 보고 여기 올라오면 시간이 너무 쫓아서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년이 넘도록 태극기를 들었던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태극기를 드는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지금 4년이 넘도록 태극기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한 게 무엇이냐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름과 난관이 부딪히게 되더라도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 어린이,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희망적인 세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큰 희망의 태양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공화당이 크게 1인 정당이 될 거라고